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요. 두피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탈모. 오늘 생활 건강인 강남에서는 탈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나도 탈모인지 고민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전에는 그저 유전적 영향으로 혹은 불치라고 생각했던 탈모에 대한 인식이 요즘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혁신적으로 바뀐 가발을 착용하기도 하고 영구적인 수술까지 결심하기도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굵고 건강한 모발이 있어야 할 곳에 머리카락이 없다면 탈모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100개 이상의 탈모량을 가지게 된다면 탈모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3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연속된 3일에 탈모의 양이 300개 이상이면 탈모라고 진단이 가능합니다. 탈모는 임상적으로 흉터가 형성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흉터가 형성되는 탈모는 모낭이 파괴되므로 모발의 재생이 되지 않는 반면 흉터가 형성되지 않는 탈모는 모낭이 유지되어 증상이 사라진 후에는 재생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원형 탈모증과 대머리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두 흉터가 발생하지 않는 탈모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형 탈모를 제외한 탈모는 일반적으로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 성별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남성 탈모와 여성 탈모 모두 호르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주된 원인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은 스트레스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를 건강하게 또 정신적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먹는 음식부터 신경 써야 합니다. 하루 세 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검은콩, 다시마, 두부 등은 내 머리카락을 지켜주는 좋은 음식들이니 챙겨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음주와 담배는 머리의 원활한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은 머리카락의 큐티클과 두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탈모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가와 명상, 4km 정도로 천천히 걷는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생활 습관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탈모 연령은 낮아지고 탈모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모는 원형 탈모 등의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는 서서히 완만하게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식사생활, 수면생활 등 일반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라면 잠시 짬을 내어 정신적 스트레스로부터 환기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탈모 걱정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카락은 두피를 보호하는 기능적 역할 뿐만 아니라 미적 기능, 더 나아가 나를 표현하는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아름다운 나의 머리카락을 지키는 방법,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생활 건강인 강남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소중한 나의 머리카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